이달 29일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 서울 외곽순환 등 전국 27개 영업소에 4월까지 단계적으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함께 이용함에 따라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 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가운데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 도입이 가능한 영업소에서는 전용 차로를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구리, 인천, 김포, 성남, 청계, 시흥 등 16곳에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광주 전남에는 순천, 광양, 동광주 등 3곳, 경북은 포항 1곳, 부산 경남은 울산, 청량, 부산 등 7곳에서 운영됩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이용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서 현수막, 입간판, 도로 전광표지 안내 등을 통한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